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식입니다. 요즘 이재명 상당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6월 7일 그가 대장동 백인동 사건으로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에서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이화영 선고가 있었습니다. 신준우 부장판사가 이화영에 대한 선고를 했습니다.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 그리고 추징금 3억 2천 100만 원. 사실상 모두 유죄였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상방울 김승태가 스마트폰 비용 500만 달러와 이재명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으로 지급을 했고, 이 사실은 이화영으로부터 이재명이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었다고 판시를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한 것은 제3자 뇌물로서 이 사건 몸통인 수혜자는 이화영이 아니라 바로 이재명이라는 것을 판결문에 적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곧장 이재명을 제3자 뇌물죄 등으로 추가 기소를 했고, 법원은 신준우 부장판사의 합의 11부에 이 사건을 배당을 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판결문을 검토한다고 한 지 며칠 되지 않았어 곧장 기소를 한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탄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대선 후보의 위용으로 또 제1당이자 제1야당,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의 지위로, 또 국회의원이 누리는 불체포 특권이라는 특권으로 그렇게 버텨왔지만 이제는 끝났다, 이런 탄식이 흘러나온 겁니다. 수원지법으로서는 이번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는 서울중앙지법 합의 33부에서 맡고 있는 성남FC 불법 후원금의 제3자 뇌물 수수보다 훨씬 단순한 사건이 됐습니다. 이미 같은 재판부에서 공범인 이화영의 혐의를 심리할 때 모든 증거가 법정에 신출이 되었고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이화영 재판 공판 조서의 증거 능력만 인정이 되면 다른 증거는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화영 재판도 끌 만큼 끌었죠. 그런데 신진우 부장판사가 피고인의 재판 끄는 전략에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기피 신청까지 했죠. 그래서 대법원까지 그것도 올라갔습니다. 자, 어쩌면 이번 이재명의 수원지법 1심 재판은 9월쯤에 끝날 가능성조차 있습니다. 그 경우 이재명의 형량은 어떻게 되고 신병 처리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의 형량은 이화영의 징역형 9년 6월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대북 사업과 방북 로비를 하는 총책임자로서 이른바 이 사건의 몸통은 이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징역 10년이 훨씬 넘는 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하지 않을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형량이 높으면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조인이라면 상식이니 말입니다. 이러니 어찌 이재명이 초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초조함은 나흘 전 이재명이 검찰과 언론을 맹폭할 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은 17일에도 검찰이 자신을 상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증거고 뭐고 다 떠났어. 삼측 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삼측 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상식조차 모르는, 아니면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이재명은 어제, 그리고 1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종료 직전에 느닷없이 추가 발언을 하겠다 이러면서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공화국의 실상이다. 언론인 여러분께 묻고 싶다. 북한에 현금을 몇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 참여정부 대북 특사였던 이화영 부지사가 그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다시 검찰을 빚고 왔습니다. 북한에 5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못 주니까 김승태 전 삼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게 검찰 주장 아니냐.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중대범죄, 뇌물죄인데 이화영이 그걸 요구했다는 것인가? 이화영이 요구한 것만은 아니죠. 이화영이 김승태에게 그 돈을 당신이 대신 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김승태가 승낙을 하고 북한도 승낙을 하고 그걸 그때마다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이 말입니다. 이화영이 바보구나, 정신이 나갔나. 참 기막힌 말입니다. 그 질문은 우리가 이재명이 당신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바보냐 아니면 정신이 나갔느냐. 그걸 아무도 모르게 상방울이 그 돈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영혼이 비밀로 묻혀질 것 같은가. 이재명은 마치 경기도가 합법적으로 대북 지원을 강구한 것처럼 지금 장광세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비밀리에 했죠.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려면 도지사 결재도 받아야 하고 의사결정 예산 편성에 몇 달은 걸린다. 이재명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처럼 의사결정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려면 그건 공개리의 대북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에 공개적으로 돈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었죠. 이를 모를 리 없는 북한이 10월에 현금 지원 약속을 받고서 11월에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느냐고 화를 냈다는 건데 북한도 바보인가? 참 이재명은 지금 국민을 바보로 이기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언론을 향해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판단은 역사와 국민이 할 것이다. 14일이죠. 언론을 검찰이 애완견이라고 불렀습니다. 검찰이 애완견이라고 부른 이재명을 향해 여권은 휘대의 망언, 조폭 같은 발언 등 지금 집중파를 날렸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금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사안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죠. 개정을 추진하고 있죠. 그게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또 하나는 EBS,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까지 지금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당대표가 언론을 뭉뚱거려 검찰이 애완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 이재명이 감당할 수 없는 폭언을 남긴 것입니다. 어쨌든 많은 이들로부터 부적절한 언론관을 드러냈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신문 칼럼만 해도 몇 개가 있고 사설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재명의 발언을 두드러 놨었다가 또 논란을 키웠습니다. 솔직히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언론이 검찰이 애완견이다. 글쎄요. 권력의 애완견이다. 이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애완견이다.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다. 이날 전 14일 이재명은 무엇보다 언론을 악으로 단정을 했습니다. 희대의 조작 사건이다. 대장동 게이트부터 언론이 사건을 조작을 한 겁니까?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 커녕 마치 검찰이 애완견처럼 열심히 왜곡 조작을 하고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 어느 언론도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부당하다 이렇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권력에 부안해동을 해서 검찰 권력에 부안해동을 해서 자신을 옥죄어왔다 이런 비난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전부 다 검찰 권력의 애완견이다. 자 그러자 이재명이 초조함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수원지법의 신진우 부장판사의 판결이 있고 그리고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고 다시 신진우 부장 11부에 그것이 배당이 되고 이제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재명의 애완견 발언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독재자냐 조폭이냐 이런 등의 표현으로 이재명에게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먼저 나경원 의원,
나이원은 이재명 발언 다음 날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15일이죠. 독재자 예행인습이냐. 이재명의 치부를 드러내는 보도를 하면 애완견이고 이재명과 민주당 팬들은 보도를 해야만 언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냐. 안철수 의원 또 가세했습니다. 귀를 의심케 하는 희대의 망언으로 언론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욕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유승민 전 의원 또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총선 압승 후에 특검과 탄핵으로 검사 판사들을 공갈 협박하다니 이젠 언론까지 급박하기 시작했다. 반면 최명해는 이재명의 발언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YTN 앵커 출신이죠.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노정면 의원. 이분은 16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애완견은 감시견은 워치독 반대편 언론일 뿐으로 언론 비하 망언 따위 반응이 나올 일이 아니다. 이재명이 말한 애완견은 학계에서 사용하는 랩독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언론을 애완견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이재명을 옹호하는 말입니다. 노정민의 말이 또 이렇습니다. 이 대표가 모든 언론을 사잡아 애완견이라 비하한 듯 왜곡하고 과장하는 국민의힘. 이건 언론에 포진한 자신들이 애완견을 향해 지지라고 종을 흔드는 계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모든 언론에게 다 애완견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국민의힘이 자신의 애완견에게 좀 지지라 이렇게 종을 흔든다. 참 말도 이렇게 비틀어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결국 노정민이 말을 해석하자면 이재명에게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는 언론은 권력의 애완견이다 이런 말입니다. 친명계 양문석의 비난 또 원색적입니다. 그가 SNS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보통 명사가 된 기레기라고 말하지 왜 격조높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나. 검찰이 애완견이라는 표현은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다. 앞으로 그냥 기레기라고 하면 좋을 것이다. 양문석 씨 정말 할 높은 줄 모르는 모양입니다. 애완견이라고 높여줘도 똥오줌 못 가리고 그냥 발작 증세를 일으킨다. 참 기가 막힙니다. 한편 돈 대주고 뺨맞은 꼴이 된 조폭 기업이 됐죠. 이 김승태가 당시 불만을 토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재명 지사 시절 총 800만 달러를 북측에 대납을 한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김승태가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두고 북한 측과 협상 과정에서 북한 측의 요구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김승태는 북한 측에서 방북 비용으로 500만 달러를 요구를 하자 이화영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호구도 아니고 나라는 대로 다 줄 수 없는 것 아니냐. 아마 북한 측에서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500만 달러를 내라. 이쪽에서는 100만 달러를 내겠다. 이랬는데 500만 달러를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검찰도 이런 사실을 확인을 하고 공소장에 이재명의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가 책정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 내용을 직시했습니다. 언론은 상방울과 북한 측의 협력 관계는 2019년 1월 17일 양측이 스마트팜 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같은 해 5월 이화영은 상방울과 북한 측이 실무 협약을 체결하는 기회를 이용해서 이재명의 방북을 요청해달라고 김승태에게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화영이 김승태에게 그 스마트팜 협약을 체결을 할 때 이재명의 방북까지 요구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또 김승태는 북측 공작원 리오남을 만나 이재명 지사를 공식적으로 초청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때 리오남으로부터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은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경기지사가 방북을 하려면 의전비용도 필요하고 성대하게 할 테니 500만 달러가 필요하다. 500만 달러를 달라. 요사이 돈으로는 거의 한 65억 원 정도가 되죠. 이걸 달라.
당시 김승태는 귀국한 뒤에 서울의 한 식당에서 이화영을 만나 방북 비용을 의논했습니다. 방북 비용으로 북한에서는 500만 달러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호구도 아니고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화영은 김승태에게 100만 달러 정도 김 회장이 내주고 추진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자연스레 이화영을 통해 김승태에게 방북비용 대납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화영은 이 무렵 김승태와 김승태의 부하인 박용철 상방울 부회장을 이런 말로 회유를 했습니다. 이 지사와 함께 방북을 해서 협약식 내용을 공개를 하면 상방울 그룹은 30대 재벌이 무조건 된다. 이재명 방북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니 되는 쪽으로 진행하자. 그러니까 극비리에 이 500만 달러를 뭐 달라 100만 달러를 주겠다 그리고 결국 300만 달러를 주게 된 것은 공기리에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극비리에 한 겁니다. 불법으로 자금을 보낸 겁니다. 결국 김승태는 이 화영의 요구를 승낙을 했습니다. 김승태는 방용체를 통해 2019년 5월 중순부터 7월 초순까지 중국 단둥에서 리호남을 수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단둥은 신의주 바로 옆에 있죠. 거기서 리호남을 만나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협상을 벌인 겁니다. 김승태는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100만 달러 내지 200만 달러 수준으로 합의하려고 했는데 리호남으로부터 300만 달러 밑으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듣고 결국 300만 달러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무렵 김승태가 이화영에게 한 말은 검찰 신문조서에 그대로 있습니다. 김승태는 이화영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쪽에서 이 방북 의전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요구한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겠나. 이 지사 방북만 되면 모두에게 좋으니까 진행되는 게 어떨까 싶다. 그러자 이화영은 김 회장 고맙다고 화답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결국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검찰은 이화영이 방북 비용 대납 과정 일체를 이재명에게 보고하고 이 대표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이화영이 김승태를 통한 이재명 방북 추진 비용을 이재명에게 계속 보고를 해왔고 이재명이 이 계획을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이화영 재판에서도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화영이 징역 9년 6월을 받은 겁니다. 한편 김승태가 북측과 방북 비용 대납을 합의한 2019년 7월 경기도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측과 함께 제2회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라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이재명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항소심의증이 기침해서 결국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권순일 김만비 재판 거래로 무죄 취지의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한 파기환송을 한 바로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대신 이화영은 이때 이재명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김승태를 바꿔주었습니다. 마닐라에서 전화를 해서 바꿔준 겁니다. 당시 김승태가 이화영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 이화영은 예, 알겠다. 잘 부탁드린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이런데도 이재명이 자신이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줬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거짓말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작년 9월 수원지검에 피의자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대북사업은 이화영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걸 조금이라도 알았다고 하면 제3자 뇌물죄로 엄청난 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이재명이 방북비용 대납 전으로 김승태와 두 차례 이상 통한 정황이 밝혀진 이상 제3자 뇌물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 다른 문제 하나 짧게 짚고 마치겠습니다.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아시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허위 인터뷰를 한 당사자인 김만배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학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만배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 보도의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신학님에게 지급을 한 혐의입니다. 신학님은 이 돈을 책값으로 위장을 했습니다. 책 3권을 부가세 포함 1억 6,500만 원에 팔았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웃기던 사건이죠. 대선을 3일 앞둔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는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김만배와 신학님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를 했습니다.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김만배가 해당 인터뷰에서 한 거짓말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주임검사이던 시절에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이 조우형은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입니다. 이 대출 브로커 조우형의 수사를 무마를 해줬다. 그 검찰에 불러놓고 가니까 커피를 한잔 타주고 커피 마시고 돌아가게 했다. 검찰은 김만배에게 배임증제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신학님에게는 배임수죄 그리고 공갈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만배는 윤 대통령이 수사를 무마해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인터뷰에서 허위로 발언을 하고 아주 의도적이었죠. 허위로 발언을 했고 이를 보도해달라며 신학님에게 청탁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만배는 그 대가로 신학님에게 책값을 빙자한 금품을 제공해서 배임증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 책이 우리나라 족보에 관련된 책이라고 그러죠. 그게 한 군당 5천만 원, 부가세까지 5,500만 원, 그래서 세 군이니까 1억 6,5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을 그래서 웃겼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신학님은 김만배와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는 대가로 말씀드린 바처럼 김만배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자신이 쓴 책인 혼맥지도의 값으로 위장을 했습니다. 혼맥지도. 신학님은 전직 국립의료기관장에게 건넨 자신의 책이 문재인에게 전달된 점을 이용을 해서 5천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도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또 재미가 있습니다. 책을 국립의료원장에게 줬는데 그 책이 문재인에게 가 있더라. 왜 내 허락도 없이 그렇게 책을 돌리느냐. 이렇게 해서 5천만 원을 갈취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갈 혐의도 함께 적용이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나라 좌파들 역시 스끌대로 썩었습니다. 정말 썩었습니다. 썩은 것은 도려내지 않으면 결국 모든 생명은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전세기였습니다.